저는 2024년도에 경기도 보건지 9급에 합격한 이라고 합니다. 치기공학과를 대학을 전공하고 치기공사로서 일을 한 경력이 있어서 자연스레 보건직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. 공시생활을 2년을 했는데 나머지 1년은 다른 대형 학원에서 수업을 듣다가 수업의 퀄리티라던가 되게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작년 시험에서는 한 전공 두 과목 평균으로 6문제 정도 틀려서 불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그 대방고시 안진아 교수님이 유명하다는 것을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게 돼서 이렇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직장 병행을 하려고 한 달 정도는 직장 병행을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만두고 전업으로 수험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한국사였는데 그래도 암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효자 과목으로 된 것 같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았던 건 영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제일 잘 나온 점수, 두 번째로 잘 나온 점수가 돼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제일 어렵게 느꼈던 과목이 역학이라는 파트였는데 그 부분을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되게 마스터하는 데까지 짧은 시간이 걸렸고 수업 중간중간마다 되게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을 계속 해주셔가지고 멘탈 관리하는 데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안진아 교수님도 항상 얘기하셨던 건데 본인이 본인을 안 믿으면은 안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계속 상기하면서 계속 끝까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공통 과목 말고 전공 과목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암기량이 엄청난 과목이다 보니까 암기를 못하는 본인을 자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자책도 중요하지만 까먹는 게 당연하다는 거를 감수하고 계속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실제 시험에서 킬러 문제가 한 문항 있다고 치면은 그 킬러 문제로만 구성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. 혼자 면접 준비할 자신이 없어서 면접학원에 등록해서 다녔고 저는 현강으로 다녔지만 인강으로 들으시거나 유튜브로 이렇게 노하우를 얻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안 했습니다. 근데 굳이 안 해도 된다고도 하더라고요. 네. 스트레스 관리법 그런 거 얘기할 때나 이게 막 갈등 요소 그런 어떤 대답을 하든지 조직과의 이렇게 조화력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. 저도 했으니까 다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머리가 되게 나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력의 양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. 교수님 덕분에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잘하면서 극복했고 본 시험에서 한두 개밖에 안 틀리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